Quarrying Company Corporate, 이 회사는 has been conducting a quality improvement campaign을 수행해왔다. 이런 말이네요.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잘하셨어요, 여기서. 왜 여기다 지금, 뭐, 어떤 것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부터. 우선은, 이건 이제, 우리 언어상에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없는 그 완료 시제라는 개념이니까. 완료 시제. 그것이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됐든, 과거 완료라는 개념이 됐든, 어쨌든, 이게 기간적 개념으로 들어가고, 모양이 이제 have PP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 완결짝으로 써야 된다는 거 앞에서 이제 기억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6개월 동안이에요. 4예요. 기간이 되는 거죠. 기간 동안. 그래서 해석상으로 그냥 이걸 찍는데, 이렇게 그냥 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돼요. 이거 하는 유형. 그런 말에서, 어떻게 빨리 찍는 법, 그런 거였을 때 생각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완료와, 이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head PP가 오더라도 이 개념은 똑같아요. 완료라는 개념은. 됐고요. 이것도 뭔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그죠? 역시 다음 달까지 발표될 것이다. 이거는 만약에, 이건 너무 명확하네요. 어떤 면에서 명확하냐면 다음 달까지잖아요. 까지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다음 달부터죠. 다음 달 관은 말이 안 돼요. 다음 달 안에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다음 달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말로는 다음 달 안에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이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안에를 쓸 때는 영어에서는 in a month예요. 한 달 안에 이렇게 봐야 돼요. 한 달 안에. 한 달 내에. 다음 달까지 그 결과가 그리고 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